안녕하세요. 서울의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는 해피 호호맘입니다. 호호맘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남정 설렁탕집입니다. 예전에 미운새에서 이상민 씨가 설렁탕 먹었던 그 집인데요. 여기는 설렁탕과 수육이 일품인데요. 즉 설렁탕입니다. 남자분께 추천합니다. 엄청나게 많은 고기향이 너무 푸짐합니다. 가격은 17,000원입니다. 이건 보통 설렁탕인데요. 10,000원입니다. 설렁탕에 파를 듬뿍 놓아 먹으면 제맛이지요. 국수, 고기 위에 깍두기를 올려서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. 저는 아삭하고 적당히 신 여기 깍두기를 너무 좋아해요. 수육을 시키면 이렇게 고추, 마늘, 맛간장이 나온답니다. 수육은 특별할 때 아이들이 힘들 때 기운내라고 시키는 엄마의 센스입니다. 모둠 수육은 65,000원입니다. 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어요. 가끔씩 여기 수육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.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서 특별할 때만 먹습니다. 설렁탕은 국수가 리필되는데 수육은 리필이 안 된다고 하네요. 1,000원 추가해서 사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녁에는 국물도 나오지만 낮에는 국물도 안 나온다고 하네요. 하지만 아저씨가 센스 있게 주셨어요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해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